자, 129조 세율. 저는 올해 세율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여러분? 과세 표준 했죠? 네. 이번에 이제 과표에다 뭘 곱하라고요?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거 세액 계산구조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과세산. 그래서 올해는 여기 찍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를 찍을 수밖에 없죠. 세율. 별표 세 개. 다만, 이 치트세 세율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복잡하다. 그래서 첫째 뭐가 있고, 여러분? 표준 세율이 있고요. 그죠? 근데 이 표준 세율보다 세율을 무겁게 하는 뭐가 있죠,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죠. 셋째가 바로 이제 특례 세율이죠. 특례 세율.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중요도를 따진다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역시 특례 세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례에서 몇 가지 구분하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첫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하나. 그다음에 그냥 중과세율 몇 프로? 2% 과세하는 거. 요게 저는 제일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별표 세 개. 그다음에 역시 뭐 표준 세율은 여러분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일단은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안 나오길 바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나왔을 때는 중과세율이 나왔을 때는 맞췄을 때보다 못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출제는 어렵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안 넣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면 아, 내 팔자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진 않아. 요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미 민경에서 떨어진 거지 세포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자, 표준 세율 가요. 딱 보는 순간 박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자주 봐야 돼. 여러분, 그거 한번 보지 마시고, 얼마만큼 기억나나 한번 저랑 같이 해요. 자, 제가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그냥 떠올라, 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자기가 검증해야지. 자, 제일 먼저 상속을 받았다 봅시다, 여러분. 상속을 받아서 부동산. 그럼 이때 표준세 몇 프로죠, 여러분? 2.8이죠. 1000분이 얼마? 28. 1000분일 때 28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때 여러분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대? 농지대, 농지대. 그러면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지는 우대 규제, 우대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2.3. 예, 이런 식으로 외워가는 거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의 무상, 즉뭐 여러분? 증여 등을 하면 되죠. 그러면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똑같은 부동산인데 똑같. 자,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이제 사무실 딱 어떤 분이 오셨어? 자, 내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상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증여를 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뭐, 상속을 받았을 때, 세부담 측면에서는 어떤 게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지금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 지금 상속을 받는다고?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예, 한 집안 박살 나는 거죠? 예. 지금 증여를 받을 것이냐, 그죠? 예. 후에 상속을 받을 거냐.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요 증여세, 증여를 받았을 증여세율이나 상속을 받았을 상속세율은 세율이 같아. 그냥 상속세 세율을 가지고 증여세 세율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둘 다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증여를 받을 때나 상속을 받을 때 세율이 똑같으냐?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 재산가에서 뭐 빼주는 금액이 어디가 더 크냐면 공제 금액을 보면 상속일 때가 공제 금액이 더 커요.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하게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똑같은 상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그러면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증여가 항상 세부담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증여는 상속에는 회피 수단인 거죠. 상속세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미리 다 증여를 통해서 다 넘겨버리는 거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그럼 상속 개시됐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상속세 내안 내. 안 내게 되죠.
미리 다 뭐 해버렸으니까, 증여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상속을 빠져나가는 걸 하게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규제하니까, 증여일 때와 상속과 비교하면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크다? 증여가 더 큽니다. 그럼 결론, 단순히 세 부담만 보면 증여보다 뭐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상속이라고 했죠. 그럼 문제는 뭐냐? 상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 빨리 가, 안 가? 더 돌아버리는가, 그러면. 빨리 간다면 또 기다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빨리 안 가잖아, 요즘은. 그렇다고 억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 걸어갖고. 이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럽니다. 증여가 부담이 크더라도 미리 어떻게 하라?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은 빨리 이전해 주셔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아, 응애하고 뭐 하는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재산의 라이프 사이클을 계획해서 재산이 자기 자식한테 오는 거죠. 다 이전되죠. 그래서 막상 재벌이 뭐가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 상속세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다 이미 뭐 했으니까 빠져나갔죠. 다만 지금 그 준비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죠. 지금 뭐 한 거 얘기하면 되지. 뭐 그룹 하나 같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상속세 내 현금이 문제였죠.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을 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갖고 있던 뭐를? 주식을 처분해야 되죠. 그럼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주식을 내다 팔면 그럼 내 지분은 어떻게 돼? 줄어든 거. 줄어드니까 경영권이 어떻게 되는가?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회장 연임에서 실패했잖아. 응? 그러면 내 우리 자매들끼리 또 뭉쳐야 되잖아. 근데 또 뭉칠 만한 자, 그건 또 돼, 안 돼? 안 되잖아. 또 한 성격들 다 하잖아. 으악!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뭔지부터 딸까지 다 소리 지르잖아. 그런 집안인데 그게 합의가 됐냐고. 여친만 풀어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머리카락만 풀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 개념 상속과 증여 세 부담은 어디가 크다? 증여. 그래서 여기 얼마? 3.5.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누구다고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 받았다. 그럼 이거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목조사 증여일 때부터 세율을 낮춰준다. 그래서 어디에 맞춰줘? 상속에다 맞춰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전개를 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요거를 단순하게 해보다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취도를 가죠, 여러분? 원시 취도. 자, 첫 번째 손님이죠. 첫 손님 싸게 모셔야죠. 2.8. 첫 손님을 바가지 씌우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장사 못하는가. 자, 이렇게 좀 봐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한테 가장 저는 강조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 또 부동산 공유권 해수를 위한 뭐가 있죠, 여러분? 지분 이전이 있죠. 이거는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그냥 종전에 뭐 하고 있던 거? 공동 소유했던 걸 털어버리고 뭘로 바꾸는가? 단독 소유로 바꾸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낮은 세율 몇 프로 여러분? 2.3%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유권, 즉 공동 소유는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이런 공유, 합유, 총유를 분할할 때는 2.3이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공유물의 분할이거나 지분 이전하는 것에서 당초 자기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면 자기 지분 초과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 건드리셔야 돼요. 이제 시험이 여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시험 범위가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양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야. 옛날 이런 거 안 나왔어. 뭐, 생각도 못 했어. 근데 문제가 고갈되니까 자꾸 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공유권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 해수를 위한 지분이 있다면 몇 프로 여러분? 2.3. 제일 낮은 거죠? 제일 낮은 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잘 보셔야죠. 그 밖에 취득이죠.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취득. 자, 이게 말이 어렵지. 그 밖에 원인이나 취도. 뭐야, 여러분? 유상, 매매 등 유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그때 몇 프로, 여러분? 4%죠, 4%. 매매 등은 아닐 때 4%다. 제일 높죠? 왜 제일 높죠, 얘가? 매매가 왜 제일 높아요? 유상 취득.
돈 주고 샀으니까 읽는 과세 원칙상 당연히 세율이 제일 높게 과세가 되는 거죠. 네가 돈 주고 샀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있으니까 세금 많이 들어가요. 읽는 과세 원칙. 그래서 이 공유물의 분할이 제일 적은 거고 뭐가? 매매가 제일 높은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산 게 보면 농지만 몇 프로 여러분? 3%가 되죠. 그래서 이 형은 이미 몇 번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크기로 물어볼 거기는 크기로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중 세율의 크기로서 옳은 순서 골라봐라.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 자, 마지막 하나 합시다. 근데 이때 매매로 취득한 것이 자, 뭐이면? 주택이죠, 주택이면. 아주 중요하죠? 주택이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이때는 잘 보세요. 일반적 유상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여러분? 취득가액.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은 뭐로만 가지고 따진다? 취득가액만 갖고 따죠. 그러니까 주택의 수나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죠. 이건 어디에서 묻죠? 그렇죠. 양도소득세 묻죠. 양도소득세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의 매매인데 그 도자 입장과 취득자 입장이 세율이 같아달라 다르죠. 다르죠. 이걸 판 사람한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과 이걸 사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세율이 구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때 그게 주택이면 여러분은 도자와 수자를 동시에 취급해줘야 되죠. 그러면 수자는 오로지 뭐만 갖고 따지라고 여러분? 취득가액만 가지고 따져서 자 오로지 6억 이하 소액이면 제일 낮은 세율 몇 프로 여러분?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이때는 일반 주택가 얼마? 2%. 자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개념으로 와서 몇 프로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오로지 뭐만 갖고 따져 여러분? 취득가액이죠. 주택의 수나 소재지에 물어 묻지 않아? 묻지 않죠. 근데 양도세 이걸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죠. 양도소득세는. 서울은 무슨 지역이야?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몇 개 있다가 두 개 이상을 보여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무슨 과세가 되는가? 할증과세 되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는 오로지 뭐만 묻는다 그러면 취득가액만 갖고 그냥 1%, 2%, 3%지 주택의 수나 소재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9쪽 맨 밑에 주택의 범위가 나와있죠? 자 이렇게 1%, 2%, 3% 적용 대상이라는 주택이 뭐냐? 예. 이거 개정됐죠 올해? 자, 같이 보죠. 이렇게 1%, 2%, 3% 적용 대상이란 주택은 밑줄 주택법상 주택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된다고요? 밑줄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 밑줄. 그러면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죠. 공법 시간에 배운 거. 공법 시간에 배운 거 주택법상 주택. 근데 주택법상 주택이 뭔지는 몰라. 환장하는 거죠. 그럼 주택법상 주택은 뭐죠?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주택법에서 말한 주택을 말한다 그랬죠. 엔드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조건.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나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 자 밑줄 두 번째 뭐로 기재가 됐어요 이제 주택으로 기재 이게 두 번째 조건 정확한 정의 따지고 있는가 지금 한번 자 그래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역시 마지막 용도는 건축물 용도는 뭐로 사용해야 돼 여러분 주거용으로 사용하죠 주거용 이게 1%, 2%, 3% 저율과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정의단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개정이 됐죠. 즉,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작년 현행 규정 보세요. 이 주택 1%, 2%, 3% 적용돼서 제외됐던 거기 뭐 여러분? 예, 가정 어린이집. 또, 공동생활 가정이나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이게 올해부터는 어떻게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으로 바뀐 거죠. 작년까지 뭐였다가 제외였다가 올해부터는 요 1%, 2%, 3% 적용 대상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포함하라는 얘기야. 왜냐면 제외 대상 규정을 삭제가 돼버렸으니까. 제외 대상, 제외한다는 걸 빼버렸으니까 삭제시켜서 올라가버리니까 포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양그릇 3번 농지 있죠, 여러분? 응? 농지. 그럼 여기 보세요. 상속일 때와 매매일 때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가 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뭐여야 되죠, 여러분? 전, 답, 과수원은 물론이고, 모두에 대해 목장용지까지 인정하죠. 목장용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는 첫 번째 조건, 공부상 지목 조건이 전답, 과수원, 물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목장용지에 대해서. 그리고 and죠. 사실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자, 이 전답 과세는 뭘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농작물의 경자. 또는 뭐, 여러분?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죠. 여기 밑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예, 네, 요게 농지법상 농지 정의입니다, 그랬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우리 세법 규정이 아니라 어디서 끌고 온가? 농지법상 농지 정의를 끌고 온가? 세법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목장용지 볼까요? 자, 목장용지는 역시 사실상 실제 뭘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축산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축산용. 자, 결론 내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강조 싶은 건 이렇게 상속과 매매일 때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는 일단 지목을 봐달라. 뭐? 전, 답, 과수원. 그리고 뭐 여러분? 목장용지다. 지목에다 좀 초점 맞추세요. 이거 갖고는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를 이렇게.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이 바로 뭐였냐? 예, 전답, 과수원은 물론 뭐였죠? 목장용지죠. 그런데 여기 어디로 넘어가면? 재산세로 넘어가면, 그리고 예,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면 뭐만 말하고? 전답, 과수원까지를 말하고 목장용지가 제외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매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출제는 요즘 문제 스타일상은 예,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말하는 농지의 지목은 기본적으로 뭐를 말하고 전답 과수원, 특히 양도소득세가 전답이었다 과수원이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목장용지는 취득세만 농지 범위에 포함이 되고 목장용지는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농지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농지 범위에 목장용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 그 얘기죠. 뭐는? 목장용지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뭐 비영리 사업자는요 뭐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자, 여기는 공익단체다 그렇게 보세요. 뭐 공익단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131쪽에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있죠, 여러분? 요거 묶으시고요. 양가로 6번이 제일 중요해. 별표 3개. 양가로 5번이 뭐 별표 2개. 뭐 그렇게 어느 정도 구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양가로 6번과 양가로 5번은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6번. 근데 양가로 6번 우리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과세표준에서 묶어버렸죠? 어? 그거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죠, 먼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뭐? 건축. 또는 뭐 나왔어요, 여러분? 계속.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러니까 과표는 무조건 예누리 없이 뭐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다만 세율이 문제죠. 세율은 뭘 따져라? 건축물 면적의 뭐? 증가를 따져서 건축물 면적에 뭐가 있으면? 증가가 있으면 밑줄! 어떤 세율 때리래요, 여기는? 원시 취득 세율 때린 거죠. 원시 취득 세율. 너무 중요하죠. 꼭 기억해 주세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일 때는 뭘로 가라?
특례세율 2%로 가라고 그랬죠. 응?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유물의 세율 적용 갑시다. 공유물의 세율 적용. 자, 이거는 공동소유를 취득한 걸 말한다 했죠. 공동소유를 취득한 거야. 공동소유를 취득할 때 과표로 뭐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공동소유를 취득할 때 과표는 무슨 가액으로 하라, 여러분? 결론,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같이 볼까요, 여러분? 거기 상소, 밑줄 하나 쳐져 있죠? 상속의 무상취득 밑줄 하나 쳐져 있죠? 그 밖에 원인한 취득하는 부동산 밑줄 하나 쳐져 있죠? 유상거래 원인 취득하는 부동산, 유상거래 원인 취득하는 주택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밑줄 몇 개 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개. 이 네 가지 이 취득의 형태로 뭐가 있다, 밑줄? 공유물인 때는, 공유물인 때는. 이러한 네 가지 형태로 공동소유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때는 무슨 가액이야, 밑줄?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라래. 공동소유를 취득할 때 과표를 뭘로 하라 그러면 취득 지분 가액을 하래. 그럼 여기서 취득 지분 가액은 뭐랬어요, 여러분? 취득 가액 곱하기 각자의 뭐예요, 여러분? 지분율이죠. 각자의 지분율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요. 자, 여기에 과표가 10억짜리에다 봅시다. 10억. 얼마? 10억짜리의 부동산이야. 요거를 갑과 을이, 갑과 을이 60%와 40%로, 만약에 공동상속을 받았다 합시다. 상속을 받았다. 얼마짜리? 취득세 과표 얼마? 10억짜리를 누가? 갑과 을이 뭘 받았어? 60%와 40% 형태로 뭐 했다고? 공동상속을 받았다고. 뭘로 받았다고요? 공동상속. 부동산 몇 개인데? 하나인데 이걸 갑과 을이 어떻게 해본가? 공동상속 받아. 몇 프로? 60%? 40%. 그럼 취득세 누가 내야 되는가? 갑, 을. 내야죠, 당연히. 근데 갑, 을 각자가 취득세는 앞세우는데 갑은 자기 전체가의 지분가에 지분가에, 지분가에,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내라고. 그 얘기야. 갑을 각자 자기 뭐에 대해서만 내라고? 지분에 대해서 내라고. 뭐 어려워, 개뿔. 그러면, 갑은 상속일 때 취득가 얼마에다가? 10억 엔에다 자기 지분율 몇 프로? 60%. 그니까 얼마 상속 받은 걸로 보는 거야? 6억. 그리고 상속일 때 취득세율 몇 프로예요, 여러분? 2.8.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뭐냐 내가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이 얘기야. 자, 이게 매매돼, 매매. 매매인데 갑과 을이 뭐 해서 공동상속을 받은 거죠? 그럼 취득세 누가 내라고? 갑을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다만 지금 매매니까 이게 2.8%가 뭐로만 바뀌면 돼? 4%만 바뀌면 되죠. 농지가 아니면. 이해하셨나요? 네. 어. 그런데 만약에 요게 주택이 있다 봅시다. 주택. 그럼 주택을 매매를 취득했다고. 누가? 갑과 을이. 60%와 40%. 그럼 갑을이 각자 취득세 내는 거죠? 자, 10억 곱하기. 갑은 역시 자기 지분을 몇 프로? 60%. 을은 40%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되겠죠? 몇 프로? 응? 3%야? 1%야? 3%다고, 3%. 1%가 아니라. 10억 원에 60%면 얼마고? 6억. 어, 그럼 6억, 6억 이하 1%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전체 취득가가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이때 정하는 주택 취득세는 몇 프로인가? 3%가 되는 거죠. 이걸 지분가액으로 나는 가액으로 하면 1%가 적용되면, 자, 똑같은 10억짜리인데 한 사람에서 하면 13%가 되고 두 사람에서 하면 1%가 적용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해하시나요? 10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한 사람이 사면은 3%고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눠서 하면은 1%. 그러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잖아. 주의할 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때에 지분 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가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네. 실무 나가셔서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공유권에 이제 뭐가 있는 거 여러분? 분할이 있는 거죠. 공유권의 분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소를 취득할 때 물어보고 있는 건지 공동소였던 걸 모아서 청산해서 뭐 할 때 분할할 때 물어본지 이걸 보셔야죠. 분할을 물어본지 공동소 취득인지. 그럼 여러분 우리 결론 131쪽에 나와 있는 건 뭐고 여러분? 공유권의 공동소를 뭐 하는 걸 말해? 취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여러분 다시 129조 세율표에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나와 있죠? 공유권의 분할. 이거는 뭐야? 공유권의 분할이죠. 분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이때는 과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중요한가? 세율. 세율 몇 프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2.3. 다만 실제 적용하는 세율은 2%에서 2.3%에서 2% 빼 몇 프로가 하라는 얘기야? 0.3%를 하라라고 해서 어디에 다시 나오는가? 특례 세율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공유권에 분할 때 정하는 세율은 몇 프로야? 0.3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131조 중과 세율이 있네요, 여러분. 중과 세율. 아,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좀 하고 넘어갑시다. 중과세율 기본적인 건 좀 하고 넘어가죠. 일단 취득세 중과 대상은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 몇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좀 알아둡시다. 취득세 중과세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에 몇 배? 네 배. 그러면 2%에 네 배니까 요거 이제 법률적 표현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률적 표현을 보라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 그럼 몇 프로야 결론은? 몇 프로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고? 더해서 가세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또 하나는 표준세율에다가 2%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여기는? 200. 100분의 200이니까 몇 배야? 2배죠. 그럼 2%의 2배니까 몇 프로? 4%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죠. 의미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또 하나는 표준세율에다가 여기는 먼저 몇 배? 3배를 먼저 곱하래. 3배를. 3배를 우리 거기 뭐라 표현해서? 100분의 300.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의 2배인 몇 프로? 4%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빼야죠. 왜?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으니까. 앞에 숫자가 커졌으니까 이에서 빼란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여기는 다 뭔데? 더하기인데 여기는 빼기야. 왜 빼기야? 이미 앞에 숫자를 크게 해버렸으니까. 이해하세요? 예. 이런 걸 구분해야 된 거죠. 이걸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꾼 거죠. 플러스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같지 않은 건데 이게 고사장에서 마이너스를 뭐로 플러스로 바뀐 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갑시다. 표준세에다가 8%를 더한 세로 가시는 건 우리 무슨 재산이라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 다섯 가지 어떻게 해서? 별골 오손조. 이건 뭐 여러분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별골 오손조. 그리고 그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죠. 그 부속 토지도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죠. 뭐 거의. 뭐 고급주택.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별장. 예. 그래서 실제 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개별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나왔고요.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 나머지 꼬로서는 뭐 이렇게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표준세에다가 2%에 2배에 4% 모은 거 더한 세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뭘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 나와. 과밀 억제 권역 아니란 말이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예, 여기는 대도시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중과세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아니다. 그럼 표준에다 몇 프로 다는 거고 여러분 4%를 더한 채로 가자는 거고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대도시란 말이 나면 이때는 3배를 먼저 곱한 다음에 4%를 빼는 거야.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지금 예, 과밀 억제권역이나 대도시는 어디를 말하냐? 예, 수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권. 결론 지리적으로 여러분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도권이죠. 수도권. 수도권이니까 어디야?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광역시와 어디까지? 경기도. 근데 왜 예, 지금은 범위가 거의 같지만 실제 예전에는 달랐어요. 요 과밀 억제권이라서 여러분 우리 세법 규정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 계획법, 공법상의 특별법이죠. 공법상 우리가 최고로 높은 걸로 보는 게 바로 뭐죠, 지금?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시험 과목 법률 과목에서 부동산 공포에서 최상위 법률이 뭐야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개별 법률이 있는 거죠. 뭐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뭐 이런 개별 법이 있잖아. 이때 그 국회법과 개별사법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글자대로 일반법이 아니라 뭐 여러분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과 건축법,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에 충돌되면 어디가 먼저 되는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되는 거죠. 왜냐면 건축법,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거는 주택법, 이건 전국구죠. 전국구잖아.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어디만 적용하는가?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여기 과밀 억제권이라고 해서 결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말은 어디를 말한다 여러분? 수도권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한 대도시는 뭐냐? 예전은 이 대도시에는 여러분 수도권은 물론이고 뭐가 포함이냐? 대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빼면 가장 큰 도시는 어디야? 응? 광주? 부산? 또 대구?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이 대도시 범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에 뭐가 있어서 대구와 부산이 있었어. 그래서 예전엔 대구와 부산도 무슨 대상이었어? 중과 대상이었어. 근데 이미 대구와 부산 몰락한 지 오래됐죠? 몰락한 지 오래됐어요. 대구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대구하면 뭐였죠, 여러분? 섬유. 부산은 뭐 고무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 부산 대구 부산 가면 공장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없어. 하나도 없어, 공장.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저는 서울에만 살았고 이 농어촌 이 농촌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지방에 한번 내려가 본 게 처음인데 그때 대구 부산 한번 가봤는데 구경 삼아서 가보자 한번 인생의 여행을 떠나보자고 갔는데 부산 초입 들어갈 때하고 대구 초입 들어갈 때 보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냥 공장 굴뚝뚝이 큰 것들이 막 보이세요. 그래서 대구와 부산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공장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다 소비도시에 전락했죠. 지금 난리죠 여러분. 대구와 부산. 난리입니다. 경제 안 좋아갖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저기 대도시 안에서 뭐가 빠졌다고 여러분? 대구와 부산이 빠졌어.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네, 수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어디야 지금은? 과밀 억제권이나 대도시 결론은 지금 어디를 말한다고요? 수도권. 자, 그래서 수도권은 세법상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야.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뭐, 본점이나, 뭐, 주 사무소용. 책을 봐. 뭘 취득하면?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취득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신축과 뭐에 안 한다 여러분? 증축이 안 한다라고 되어 있죠. 나와 있나요? 뭐에 안 한다? 신축과 뭐에 안 한다? 증축이 안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신축과 증축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원시 취득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과밀 억제권에 가서 뭐 여러분? 공작. 공작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안에 공장이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입니다. 공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어디 안에서 과밀 억제권에서 뭐 하는 거 여러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다? 중과했다. 그래서 공장의 사업용 여기는 뭐죠? 과세 물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도시 안에서 역시 법인을 뭐하거나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뭐하는 거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대도시 바깥에 있던 것이 원로 대도시 안으로 뭐한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권에 대한 등기가 이뤄진다든지 자 이러한 등기 등에 대해서 역시 뭐 한다 그러면 중과한다 이렇게 좀 그래서 전체 구조 잡읍시다 전체 구조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 131조 보세요 131조 박스 보시면 무슨 세율이란 중과 기준 세율, 밑줄, 요거 용어 아셔야 돼요. 중과 기준 세율이란 표준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 기준의 세율로서, 자, 밑줄 여러분 얼마죠? 천분의 20, 몇 프로? 2%.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2% 꼭 기억해 주십니다.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 여러분? 2%. 중과 기준 세율 2%. 글자 그대로 여러분, 중과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란 얘기야. 이거는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하는 거야. 종전 취득세 세율 몇 프로 여러분? 2%를 말하는 거죠. 2%. 놓치지 마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2쪽에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가 있죠. 예. 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별장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자, 1번 보죠.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늘 주거용이면 주택이 되는 거고, 늘 주거용이 아니라, 밑줄, 뭐, 휴양, 피서, 놀이. 이 말이 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별장이죠. 별장.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별장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된다, 여러분? 휴양, 피서, 놀이. 요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경우라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은 그게 바로 양거래 뭐냐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과 기억년 뒤거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이면 농어촌 주택은 중과 대상인 별장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저는 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그냥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은 중과 대상인 별장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예. 물론 요건을 다 외워주시면 저야 고맙죠. 저야 고마운데. 예. 크게 시험의 가능성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죠. 자, 133조 양가로 3번 갑시다. 매니. 자, 이서 별장 3번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 꼭 기억할겠죠. 두째 줄부터 뭐죠 여러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대. 자, 뭐 나와서? 오피스텔. 동그라미 오피스텔. 이게 주어야? 오피스텔이 주어야.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얘는 주거와 주거의 용도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거 실무 나가면 진짜 오피스텔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여러분 공법하고 달리 우리 세법은 달리 판단한다고 그랬죠. 공법 시간에서는 오피스텔 뭐로 보죠, 여러분? 업무시설. 주택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건 공법 얘기야. 그러나 우리 세법 무슨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로 볼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보고 주택으로 보는 거죠, 뭐.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주택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세법이 확 달라집니다, 세법이. 그래서 오피스텔이 하더라도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 사용을 뭐로 보는가 하면 주택. 근데 그 주거용도 늘 주거용이 아니라 뭐 때에 따라서 뭘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 오피스텔은 단순한 주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또 뭐로 봐요 여러분?
별장으로 보는 거죠. 별장. 별장.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오피스텔 뭐하면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여러분 거기다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공인중개사가 물려요. 세금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리고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 이거 다 얘기가 많이 길어진데 오피텔을 여러분 취득했을 때 취득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데 상가 등 사업전을 사용하면 오피텔을 취득할 때 나쁜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장으로 해서 오피텔을 분양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뭘 받았는데 환급을 받았는데 이 둘은 누가 임차인이 이걸 뭘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가 돼버려? 주택이 돼버려. 그러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주를 사용할 때 부가치 환급받았는데 뭘로 사용하면 주택을 사용하면 여러분 환급받던 부가치를 도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된다고. 그러면 뭐가 되어 수가 있어?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어.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양도세는 예민하게 반응해줘. 세율 중과세가 되고 비과세 배제. 그 임대인이 숙대밭이 되는 거야. 임대인이 숙대밭입니다. 임대인이야. 임차인이 숙대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임대인이 세금에 왕창 불어나는 거야. 그럼 임대인 그냥 세금 낸다? 그 공인중개사 잡으러 온다. 공인중개사 잡으러 와. 공인중개사 잡으러 와. 그럼 우리는 계약서 한번 쓸 때마다 사무실 옮겨야 돼. 이씨. 그죠? 훗날을 뒤끝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 쓰는 순간 그냥 사무실 옮기는 거야. 딴 데로 명칭 바꿔가고. 이씨. 못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나 찾아봐라 해갖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피텔 임대는 어떤 분은 여러분 공인중개사 때 강력하게 요구하죠. 임차인한테 뭐 하죠? 하지 못하게. 네, 전입신고 못합니다. 그 임차인한테 전입신고 하지 말란 얘기 뭐를 하지 말란 얘기야? 주택으로 사용하지 말란 얘기야. 주택으로. 이건 실무 나가서 당해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암만 얘기해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돼요. 나가서 맞아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뭐로?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뭐로 본다? 별자로 봅니다. 생돈 나갑니다.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거? 이때 1번과 연결시키랬죠? 이때 오피스텔 등이 건축물이 주거용 사용처로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뭐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위라! 밑줄. 그래서 오피스텔을 뭘로 사용하면 휴양, 피서, 위락 이 용도에서 사용하면 뭐로 본다? 별자로 본다. 자, 이걸 3번과 연결시키겠죠? 이때 이거를 누가? 소유자, 이외이자 누구야? 임차인이 이 짓을 해도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아주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골프장, 고급 오락장 다음 페이지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 뭐죠 여러분? 중과 대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고급 오락장에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133쪽 다시 한번 보세요. 133쪽 앞으로 와. 133쪽으로 오라고. 자, 고급 오락장 오셨어요? 자, 같이 봐요. 양가를 1번.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바로 고급 오락장인데, 다만, 자, 여기부터 갑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짜에 똥을 시뻘게 칩니다. 며칠입니까? 60일. 여기 올해 개정된 거야. 작년에는 여러분 며칠 했냐? 30일 했어. 그 결론. 올해부터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이제 30일짜리 없어. 30일짜리 다 뭐로 바뀌었어, 여러분? 60일로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낼게요. 취득세나 뭐에서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에서 기한 따질 때 이제 며칠짜리 없다. 30일짜리 없다. 잊지 마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뭐 취득세 등록세 기한 따지냐 며칠이 나면 30일 나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가? 무조건 며칠이 한 이제 60일. 그래서 60일 단 뭘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리 속한 달부터 말일로부터 몇월 이내 6월 이내 여기 밑줄 상속 개시리 속한 달에 말부터 6월 이내 상속 개시리 속한 달에 뭐 말일부터요. 말일 동그라미 말일 자꾸 놓죠.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매달 6월 또는 비거주자는 9월 그리고 적어요. 이게 뭐랬어요 여러분? 상속세 신고 기한이랬죠.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이 취득세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60일 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네. 뭐로?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뭐 들어가면? 용도 변경 공사 들어가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요거 모두 똑같아. 고급 주택도 동일. 고급 주택도 똑같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즉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기한 이내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됐어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4번 고급 선박은요. 그냥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그러니까 영업용은 고급 선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업용의 대표가 바로 뭐 여러분 무엇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에 뭐 떠 있어? 유람선 떠 있죠. 그 유람선은 영업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고급 선박이 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아시나요? 뚝섬부터 저기 여의도까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상택시가 있죠. 있어. 잘 안 타서 그러지. 그거 타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맞벌 강바람 쐬갖고 앉아 씨. 아침에 출근하는데 강바람 쐬고 한번 가봐. 그래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뭐냐면 선착장에서 다시 여의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 증권회사나 은행 금융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수상택시 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할까? 선착장 가잖아. 그 선착 내려가 다시 택시를 타고 또 뭐 해야 돼? 여의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수상 택시가 잘 탄 사람이 없어. 그냥 유람선이야 타. 유람선 타. 그러면 되죠 앞에서. 자, 그다음에 고급 주택 갑시다. 고급 주택. 그럼 여러분 고급 선박의 대표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상 스키라든지 뭐 요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트 저거 타봤어야 알지, 엠병아 씨. 언제 타볼지는 모르겠어. 요트. 그런 걸 말한다 보시면 되죠. 자, 135쪽 고급주택 갑시다. 이거 실무 나가면 있어 없어? 있죠. 고급주택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고급주택 요건을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실무 나가면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당하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못 해주면은 큰일 나죠.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 이때 1번,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1, 2, 3, 4 무슨 주택? 얘기 안 했나? 자, 1, 2, 3, 4 묶으시고요. 요거는 단독주택에 대한 요건이야. 단독주택에 대한 요건이야. 그 다음에 5번은 공동주택 요건이야. 요거 우리 지난번에 안 했나요? 예, 네, 그럼 요거 한번 설명합시다. 또 이건 실무 나가셔도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규정을 가지고 이 여러분이 중개한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셔야 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고객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공인중개사가 판단을 못하면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지. 참 공인중개사도 좋아요. 몰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아주 큰 매력은 내가 굳이 다 안 알아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고급주택이 없다는 거죠. 이때 단독주택은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1번, 2번 있죠? 어?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돼. 요게 5번이야.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죠? 거기 1, 2, 3, 4의 그 요건을 여러분한테 구분해 드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단독주택이나 고급주택 요건이고, 5번만 뭐고, 여러분? 공동주택, 고급주택 요건이다, 그 얘기야. 근데 요 단독주택에서 1번과 2번은 바로 뭐냐? 면적 조건이야, 면적 조건. 그래서 주택 연면적. 주택 건물 연면적이죠? 자, 연면적. 건물 연면적이야? 연면적인가? 얼마? 331제곱미터 초과죠. 여기서 331제곱미터, 이거 어디서 나온 숫자를 했죠, 여러분? 100평. 버스번호 아니야? 우리 집 가는 버스번호하고 일치가 되면 참 외우기 좋을 텐데. 또는 개념이야. 요게 1번. 2번이 이제 바로 뭐냐면 2번은 대지면적.
그러면 건물 면적이 넓어? 대지 면적이 넓어? 대지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는 대지 면적 얼마? 662제곱미터 초과. 그런데 중요한 거는 AND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모두 충족하는가? 아니,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1번은 여러분 주택 연면적 기준이라는 거고요. 2번은 대지 면적 기준이라는 거. 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AND.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입니다. 대지를 포함한 거 제외한 거 여기는 제외한 거죠. 건축물만 따진 거죠. 여기 얼마 여러분? 9천만 원. 여기서 가끔가다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교수님 무슨 9천만 원 초과한다고 고급주택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이 없겠네요. 그렇게 흥분한 분들도 나와요. 그런데 특징은 시험에 잘 떨어져요. 네, 성격 급한 거니까. 문제를 차분하게 못 푼다는 얘기죠. 자, AND.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여기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나왔고요. 여기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차이점은 뭐죠? 얘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죠.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여기는 6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고급주택이 되면 여러분 요건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여기는 1번과 2번은 뭐야? 면적 조건. 두 번째, 건축물 시가변액 조건. 세 번째, 주택 시가변액 조건. 이 세 가지가 다 뭐여야 돼?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고? 어?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다만 1번과 2번은 AND 개념이 아니라 뭐다고? 또는 개념이다고. 이해하셨어요? 이 요건의 의미를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뭐냐? 3번과 4번은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 조건입니다. 특수부대 설비. 건축물에 단독주택에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가 된 거야. 근데 3번은 뭐를 말하냐? 뭐가 설치가 됐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거의 3번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잘 못 알아듣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4번은 뭐야? 에스컬레이터. 또는 여기는 뭐죠 여러분? 67제곱미터 이상이 뭐죠 여러분? 수영장, 풀장. 그래서 여러분 3번과 4번은 부대, 특수부대 설비가 더 있는 거야. 특수부대.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이런 거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거냐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가 되냐 이걸 따지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말하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급주택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나온다면, 안 나오길 바라는데, 나오면 답은 아마 여기서 물어볼 거야, 출제위원은. 여기서. 이걸, 이런 걸 일일이 여러분한테 다 외우라고 하기 힘듭니다. 출제인데 지도 양심이 있지. 이건 실무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 까놓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건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자, 여기가 문제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서 무조건 고급주택은 아니고요. 여기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역시 얼마 초과돼요, 여러분? 6억 원을 초과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단독주택에 뭐가 설치가 됐어요, 여러분? 단독주택에 뭐가 설치가 됐다고? 엘리베이터. 그 무조건 고급주택이야? 아니, 하나 더. 시가 변액이 얼마 초과돼? 6억 초과된다고, 6억. 그럼 여기서 주택의 시가 변액이니까 공시된 가격에 뭐를 말하는가? 개별 주택 가격을 말하죠? 어? 개별 주택과 단독주택이니까. 이게 얼마 초과돼? 6억. 그런데 뭐는? 뭐는?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시가 표준액 6억 초과 여부를 묻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묻지 아니한다고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이게 장난치기 딱 좋은 조건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택의 시가 편액이 주택의 뭐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하냐 초과냐 예 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와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이 설치가 됐을 때 고급 주택 여부가 같다고 다르다고 그러면 주택의 시가평액이 얼마? 6억 이하이면서 뭐가 설치돼서? 엘리베이터. 그 고급 주택이 아니야. 응? 고급 주택이 아니다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더라도 고급 주택이 되려면 6억을 뭐 할 때야? 초과할 때야. 초과할 때. 그런데 뭐는? 에스컬레이터나 풀장은 설사 6억 이하라더라도 그게 설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뭐로 몰아버려? 고급 주택으로 몰아버려. 차이점이 보여요? 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요? 6억 이하일 때요? 6억 초과일 때요? 차이점. 이하일 때 차이점이 발생하죠. 이하일 때. 초과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관계없이 다 뭐가 되는 거고 고급 주택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제는 초과보다는 뭘 좋아해? 이하를 좋아하지. 이게 시험이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초과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다 뭐가 돼버리잖아. 고급주택이 되잖아. 근데 뭐는 6억 이하는 뭐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냐 에스컬레이터냐에 따라서 고급주택이 이다 아니다가 달라지죠. 그 출제는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걸 물어봐. 아 이걸 물어보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이게 시험 대비 공부 요령 아니야. 출제는 어디다 물어볼지는 예상하면서 공부해야지. 무조건 다 외우려니 엠병을 메모리를 딸려가면서 저장식이 아니라 여러분 알잖아. 밀어내기식이죠? 응? 여러분의 메모리는 지금 저장식이야? 밀어내기식이야? 거의 밀어내기식이잖아. 두 개. 밤새고 외우면 세 놈이 튕겨나가고 또 밤새면서 세 놈 외우면 또 네 놈이 튕겨나가고 도대체 맨날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고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고 그거 맨날 다른 채밖에 돌잖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저장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외워져, 그게. 근데 한번 외워지면 그다음부터는 또 안 까먹어져. 그게 돌의 특징이죠. 제가 맨날 듣던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까먹는 걸 잊어버린 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까먹어. 너나 없이. 다만 누가 먼저 많은 반복을 통해서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야, 그럼 내가 출제냐면 요걸 건드릴까? 요걸 건드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거야. 급해. 맘만 급해. 6억 이하 때는 고급 주택이 엘리베이터 아니고 고급 주택이 고급 주택이고 6억 초과할 때는 그 엘리베이터는 고급 주택이고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이고 막 그냥 지 혼자 외웁니다. 몇 시간 공부했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돌아버린단 말이야 사람이. 이해하셨죠? 공부하실 때 초점을 잘 맞추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공동주택. 5번이 공동주택이죠? 자, 여기는 이제 무슨 면적이냐, 여러분? 자, 공동주택으로 온 순간 여러분, 뭐로 바뀌냐? 전용면적으로 바뀌어요. 전용면적. 무슨 면적? 전용면적이죠. 그러니까 총면적에서 뭐를 제외한 거야? 응? 전용면적이 아니라 총면적에서 뭘 제외한 거야? 공용면적을 제외한 거죠? 이게 뭐, 그건 여러분한테 뭐, 심각히 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전용 면적이 요즘 아파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층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있어? 복층형이 또 요즘 많잖아.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용 면적이 단층형이냐, 복층형이냐에 따라 또 요건이 달라져. 아이씨. 세법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층 연계 때는 전용 면적이 얼마? 245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근데 복층 연계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층 형태잖아. 그러니까 2층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 2층 올라가도 아무리 유격대지만이라 로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유격, 유격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강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계단. 그럼 계단은 무슨 면적이야? 공용 면적이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용 면적 안에 뭐가 있는가? 계단 면, 계단에 공용 면적이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단층일 때도 면적이 어떻게 돼?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했대요. 요게 단론에.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말입니다. 아씨. 세법은 저래서 짜증나. 단, 뭘 응이야? 단,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하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또 웬 개소리. 아니, 복층에 있던 1층과 2층을 합한 면적이 얼마 되는데? 274제곱미터를 초과되는데? 이게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하면? 240을 초과하면 뭐하래? 제외하래. 이때 이 제외는 어디서 제외하라는 얘기야? 어디서 제외하라는 얘기야? 복층에서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럼 1계층 면적이 얼마 초과하면? 24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복층형에서 제외하여 뭘로 보라는 얘기야? 단층형으로 봐라. 그 얘기야, 단층형. 이 의미를 몰라갖고 나중에 실무 나가서 공인중개사한테 이 고급주택 물어보면 아주 그냥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도 참 사무실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해요. 고객은 다 알고 오는데. 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요즘 정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기 힘듭니다. 왜? 고객이 다 똑똑해.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오기 전에 이미 검색 등 인터넷 사전적 지식을 다 뽑아갖고 옵니다, 자기한테. 그걸 여러분한테 와서 확인만 받고 싶어 해.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래, 가능하면. 그놈한테 돈을 뺏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냐고, 중개업하기가. 뭐 커피 한 잔만 준다고 주는 줄 알아, 돈을? 그래서 요즘 뭐 어떤 공인중개사 어떤 사무실은 무슨 카페 분위기를 연출시킨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고급 커피 같은 거 뭐야? 띵! 하고 뭐쫙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 응? 그런 분위기에 맞추더라고. 그래서 실제 있습니다. 뭐 어디 지역에 수강생인데 합격생이야.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 그래서 요즘 어떻게 잘 돼? 공부 잘해? 공부 많이 해? 예, 근데 어디 갔다 왔더니 커피학원 다니고 온대. 커피학원을 갔던, 뭐, 바리스타? 뭐, 커피 뽑는 거 있다며, 기술이. 그걸 배우고 온대. 그래서 그걸 왜 해? 공인중개사 안 해? 그랬더니, 한대. 근데 그걸 왜 배우러 갔어? 그랬더니, 요즘 그쪽 지역은 이 커피, 이, 하여튼 희한한 지역이네. 내가 어디랑 말을 못 하는데. 그쪽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카페 분위기 연출시킨대,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고객이면 지금 고급 커피를 뭐 할 수 있게? 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대. 그래서 바리스타는 그냥 그거 뭐 그걸 준대. 그래서 저한테 욕 뒤지게 먹었죠. 그럼 커피숍을 해, 커피집을 해. 왜 공인중개사냐고. 너 그럼 부동산 전문 지식을 다 많이 공부해놨어? 그랬어. 그 지역의 일대 부동산 현황 동향,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계 이런 거 다 뽑아놨어? 그래서 저한테. 그 정류장에서 하면 한 시간 잡혔었을 거 나한테. 욕을 뒤지게 먹어가면서. 다음 주 학원으로 와! 안 옵디다. 웃긴데? 그 올케가 하는데. 올케하고, 올케하고 신우이가 같이 봤어. 근데 둘 다 다 됐어. 올케하고 신우이가 같이 공부했었어. 그 잠. 왜? 여기도 있어, 그런 사람이? 네. 아, 그랬구나. 예. 네. 그래서, 올케하고 신우이가 같이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두 분 다 예민해집니다, 마판 가면은. 둘 다 돼야 되죠? 둘 다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합격한 사람 합격했다고 웃음도 못 웃어.
거기다 올케가 떨어지면 뭐 화안정하는 거죠. 아니, 신우이가 떨어진 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야? 신우이죠? 신우이가 떨어지고 올케가 마음대로 웃을 수는 없잖아. 진짜 이거 농담 아니야. 그래서 학원에 둘 다 붙어야 된다, 둘 다 붙어야 된다, 계속 그랬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떨어지면 이제 그 집은 초장나는 거고. 둘 다 떨어지면 하나라도 건져야죠. 그래서 둘 다 됐어, 다행히. 그래갖고, 예, 사이는 참 좋아갖고. 붙었으니까 사이가 좋은 거지, 씨, 떨어져서 봐라. 하나는 아작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이틀은 단층으로 보지 말고 뭐라고요? 공동주, 저기, 전, 단층으로 보라는 얘기야? 복층으로 보지 말고. 단, 역시, 시가평이라고 초과해야 돼, 안 해야 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이죠. 자, 그러면 취득할 때 고급주택 여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미 공시가격 다 나와있죠. 면적 다 확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 이게 고급주택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게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 정리해 두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보충적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즘 다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거기 135쪽 보시면 여러분 고급주택 제외 있죠? 역시 똑같이 우리 고급 월화장에서 봤던 것처럼 뭐 고급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다만 상속일 때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러한 고급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는 용도변경공사 착공할 때는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이건 뭐와 똑같아? 고급 월악장 동일. 저 그 밑에 개정대표 나왔죠? 자, 이제 지금 30일 있어, 없어? 없어. 다 매일로 며칠 바뀌었어? 60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36쪽에 중과 대상 요거는 뭐 다음 주에 가볍게 확인만 하고 진짜 중요한 특례시설 이거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사실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